20대 대선 투표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대선을 하루 앞둔 오늘 경북 974곳에 투표소가 설치됐고 방역 작업도 끝났습니다. 확진 격리자 사전 투표 부실 관리 논란으로 본 투표 방식도 새롭게 바뀌었는데요. 내일 투표 요령 윤소영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안동 옥동 제2투표소인 영호초등학교. 유권자의 투표 동선에 따라 마지막 점검을 벌입니다. 방역도 꼼꼼하게 진행합니다. 한 팀당 2인 1조씩 움직이고요. 움직이는데 한 팀당 한 10곳 정도 이상 그런 확진자 동선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일단 기본적인 위생관리도 있고요. 신경 쓰고 꼼꼼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국 14,464곳, 경북은 974곳에 투표소가 설치됐습니다. 경북 유권자는 만 18살 이상 유권자를 포함해 227만여 명. 주소지 지정 투표소에서 투표하면 됩니다. 일반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확진 격리된 유권자는 일반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오후 6시부터 7시 반까지 같은 기표소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투표하면 됩니다. 보건소에서 받은 투표 안내 문자에 따라 외출하셔가지고 19시 30분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시면 투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투표소에서 일반 선거인의 투표가 마감되기 전이라면 별도 대기 장소에서 대기하고 계시다가 이번 대선 경북의 사전투표율은 41.02%. 내일 본투표에 얼마나 많은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지 주목됩니다. 박빙이 예상되는 20대 대선에 종지부를 찍을 모든 준비가 마쳐졌습니다. MBC 뉴스 윤수영입니다.